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안녕하십니까 YBM 종로 센터 강 공부하면 점수가 빠고 오르는 강박팀의 강수환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리가 볼 상태는 우리가 오늘 볼 거는 HSK 4급의 배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인강은요, 저희가 9월 HSK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가 4급 시험에서 그래도 가장 빠른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게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뭡니까? 쓰기죠. 자, 쓰기에서 저희가 쓰기 1부분의 배열 문제를 다섯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4급은 쓰기 1부분 배열 문제가 문항당 6점이 배점이 돼서 총 10문제 60점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문항당 하나에 8점이 되죠. 자, 그러면 문제가 6점짜리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점수의 배점이 상당히 큽니다. 틀리면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4급 시험 문제 86번부터 95번까지 10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 엄선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9월 시험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어법들이나 단어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 먼저 86번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던져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늘 배열할 때는 먼저 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더가 있고 여기도 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후리엔 왕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후리엔 왕. 자, 원래는 저기 있는 후리엔 왕이라는 말은 저거를 여기 위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 그대로 후리엔, 그다음에 왕을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할때 왕루어 있죠? 이렇게. 자,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지금까지 많이 쓰실 때는 왕루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인터넷이라는 왕루어라는 단어는 사실은 후리엔 왕루어를 줄인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칠판에 썼던 후리엔 왕루어는 저걸 그대로 번역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광역 네트워크 망이란 뜻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이네 글자를 먼저 알아두시고 저네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여기 나온 것처럼 후리엔 왕이라고 말해요. 다시 저걸 두 개로 줄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왕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후리엔 왕루어. 오케이. 그 다음에 후리엔 왕. 마지막으로 왕루어. 자, 요세 가지가 전부 뭐다? 인터넷입니다. 자, 덧자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인터넷상의가 되세요. 후리엔 왕샹이니까 인터넷상의. 자, 또 부사가 보이고. 샤오씨가 뭡니까?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소식은 뿌이띵이라고 하면 꼭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꼭 뭡니까? 사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꼭 성공인 것만은 아닙니다. 뿌이띵 전공. 꼭 실패라는 건 아닙니다. 뿌이띵 실패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슈쩐다라고 하면 진짜의라는 뜻인데요. 복잡하게 보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자, 덧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상에 뒤에 붙일 수 있는 명사를 체크해 봅시다. 온라인 상에 뭘 들어가겠어요? 소식밖에 더 돼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뉴스들, 소식들, 정보들. 그죠? 자, 그렇다면 후리엔 왕샹 더 샤오시라고 붙으면 온라인 상의 소식. 이게 주어가 되죠. 이게 뿌 2등이면 꼭이라고 나오면 그 뒤에 뭐가 와야지 말이 되죠. 꼭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뿌 2등 뒤에 어떤 놈이 붙어야 돼. 그래야 말이 되지. 뿌 2등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아니, 후리엔 왕샹 더 샤오시 뿌 2등 이렇게 못 끝내요. 그럼 이게 슈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 또우를 쓰면 될거 아니에요? 모두라고? 자, 그럼 이제 슬슬 맞춰지는데, 온라인 상의 소식들이 꼭 뭡니까? 뿌이띵 또우슈 쩐더라고 하면 꼭 진짜인 것은 아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덧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뒤에 명사를 붙이는 관용어 더는 요런 더고, 저 뒤에 나와 있는 더는 보니까 명사가 샤오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다 붙일 명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 수험생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누구의 책이냐라고 물어보면 저슈 쉐이더슈라고 묻죠? 이럴 때 이건 내 겁니다라고 할때 저시 워더 슈라고 하지만 슈를 빼버리고 저시 워더 이러면 이건 내것 이렇게 명사화 시키는 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쁜 것을 뭐라 합니까? 漂亮 더 깨끗한 거라고 하면 깐징 더 이렇게 쓰듯이 이 더도 바로 그런 더와 유사하네요. 자, 온라인 상에 있는 뉴스들이 꼭 뭡니까? 진짜인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 더자 뒤에 생략된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샤오시죠. 그러지 후리엔 왕샹 더 샤오시 뿌이띵슈 쩐더 샤오시 여기서 샤오시를 뺀 것뿐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답은 알겠는데, 인터넷상에 후리엔 왕샹 더 샤오시 뿌이띵 그 다음에 여기다 또우 부사 쓰고 또우슈 쩐더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기 전에 단어를 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 인터넷 원래 네 글자 뭐였습니까? 후리엔왕루어. 요걸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후리엔왕. 다시 요걸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왕루어. 요렇게 단어를 싹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거 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 됐죠? 자, 다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잠도 깨고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후리엔 왕샹더 샤오시. 그죠? 부 이띵 도우시 짠다. 이 덧자를 유념해라. 예, 온라인에 있는 뉴스라고 전부 다 진짜는 아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86번을 풀어보셨고 87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개사가 있습니다. 또이가. 그렇다면 또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개사를 쓸 때는 반드시 A 또이 B라고 A는 B에 대해서라고 나올 거야. 자, 저기 앞에 보시면 동사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간시에.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간시에 다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추추라고 있는데 자, 저 단어를 한자를 한글로 읽으면 지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념하실 게 저기 있는 추추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은 지지예요. 근데 요걸 동사로 쓰면은 지지하다가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지지한다라고 동사로 쓰려면 워 추추니 이렇게 쓰면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가 됩니다. 추추. 자, 그럼 이건 명사로 쓸 건지 동사로 쓸 건지를 판단하려면 이놈을 빼고 지금 주변 단어에서 동사가 있나 봐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동사가 있죠. 그렇다면 동사가 있다면 연동문이 아니라면 거의 뭡니까? 명사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좀 대충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저놈을 명사로 써야지 이 뒤에다가 쭈쭈를 붙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단어 실펀이네. 목적어도 있고 개사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부사도 다 있는 거 보니까 아 부사랍니다. 저기 보시면 동사도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제 모르는 단어는 이제 부사나 조동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말도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때 그 10분이 실펀이죠. 저거는 물론 여러분 시계 읽을 때나 10분이지 이걸 부사로 쓰면 몹시라는 뜻이 돼요. 그죠? 몹시 긴장하다 그럴 때 실펀 진장. 예, 자 몹시 뭐뭐하다 이럴 때 쓰면 되죠 이게. 자 그러면 지금 또이가 뭐뭐에 대하여라고 개사기 때문에 자 단어들을 쭉 훑어보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그 지지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럼 여기에 워먼더 뒤에 들어오는 명사 쭈쭈가 붙죠? 그러면 우리에 대한 뚜이가 앞에 오면 이제 우리에 대한이 되겠죠? 그 지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에 쓰면 돼요. 결국은 이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의 몹시 지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저기 앞에 있는 동사 간시 앞에 쓰면은 몹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실판 간시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을 쓰고 감사하는 내용을 뒤에 쓰면 돼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판 간시에 몹시 감사합니다. 따자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뭐요? 또이 어디에 대한 또이 워먼더 우리들에 대한 여기 마지막 예, 명사 쭈쭈 지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단어를 쭈쭈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지 이때 명사고 동사로 쓰면은 지지하다 라고 품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예, 그 품사를 두 개 겸용하고 있는 그 단어는 명사로 쓸 건지 수로로 쓸 건지는 이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에서 동사가 있나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걸 명사로 쓰면 되고 없으면 그걸 그대로 동사로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쭈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배열에서 잘 나오니까 그러면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나오죠. 부사가 이제 이 수로 앞에 있단 말이죠. 자 페이창 또는요 실펜 간시에 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뒤에 써라 이거야. 뭘 감사합니까? 따자 여러분들께서 또의 워먼더 쭈쭈 우리에 대한 그 지지 요 지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87번 문제는 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덧자에서 예 이 덧자 뒤에다가 요 쭈쭈라는 단어를 품사가 두 개인데 저걸 명사로 쓸 거냐 동사로 쓸 거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쭈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 이제 88번을 보겠습니다. 자 88번 자 공부를 조금만 한 학생은 우리가 3급이나 4급이나 5급 배열 문제는 기본적인 어법을 묻는 것도 있지만 고정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아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보면 또이가 또 개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How to 이게 뭡니까? 좋은 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좋다의 반대는 나쁘다는 why라고 그러겠죠?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why to 라고 하면 이건 나쁜 점이고 자 결국은 지금 뭐 또이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뭐는 뭐에 대해서 A는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있으면 요 하우 추
나쁜 점이 있으면 요화이추, 좋은 점이 없으면 메이요하우추, 나쁜 점이 없으면 메이요화이추. 그겁니다. 이게 고정 패턴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 앞에 왼쪽에 A하고 B만 잡아주면 돼. 그럼 단어를 봐야지. 근데 얘는 또 착한 놈이야. 왜냐면 또 이 앞에다 A를 딱 잡아줬어요. 초우연이라고 담배를 피다가 나와 있죠. 그럼 담배를 피는 것은 이 또 A 뒤에 B, 얘를 잡아라 이거야. 그리고 메이요 하우 추면 좋은 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담배 피우는 게 좋은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도 뭡니까? 백해무이라고 여우 바이 하이 얼루 이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초우연 여우 바이 하이 얼루 이리. 100가지 해로운 거 있지만 한 가지도 좋은 점이 없다 이겁니다. 담배를 폈을 때 좋은 점이 별로 없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이 단어 이렇게 이따 단어의 정리 나오겠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任何.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任何. 그렇죠. 자, 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이란 뜻인데 얘는 재밌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지 혼자 쓰면 안 되고 뭐가 붙어가지고 명사로 쓸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처럼 똑같이 어떤 사람도 그러면 任何人. 어떤 학생도 그러면 任何学生. 어떤 선생님도 라고 하면 任何老师.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째 이거 이 문제는 任何孩子. 어떤 아이들도 뭡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 들어갈 게 자, 명사가 붙기 때문에 자, 담배를 피는 거는 어디에 뭐가 없겠습니까? 초우엔 또에이 션티. 그죠? 몸에 메이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좋은 점인데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라고 런허를 여기 앞에 하우추 앞에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우엔, 그렇죠. 담배를 피는 거는 또에이 그리고 뭐 션티 건강에 그 다음에 메이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메이요 런허 하우추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라고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먼저 잠깐 보시면은 예, 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단어 그죠? 런허 어떤 또는 어떠한이라는 대명사 뒤에 어떤 단어 붙여서 명사로 써먹으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점이라고 할 때는 하우추 나쁜 점이면 화이추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정 패턴을 잘 기억하자. A 또 A 그리고 뭡니까? B를 쓰고 여우나 메이오 쓰고 하우추. A는 B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네. 초우엔 또에 션티 메이오 그리고 뭡니까? 렌허 하우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뭐 좋은 점 대신에 나쁜 점이라고 화이추가 나오더라도 저 패턴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저 어떤 뭡니까? 고정 패턴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은요, 그 이제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시면 이 문제가 정말 단골 손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8번 문제를 풀어보셨고 이제 89번으로 가봅시다. 자, 89번을 보시면은 자,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게 더가 나옵니다. 더. 그 다음에 쭉쭉 훑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니 빵워라고 하면 너 나를 도와라 이거죠. 그럼 뻔하지 뭐 너 나를 도와서 또 뭘 해라 어쩌라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예, 자, 신시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렇게 예, 신시. 여러분 보시는 지금 신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정보라는 뜻입니다.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한테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게라고 말할 때 워가우스니 이거 헌 중요하다 신시. 그렇죠? 신시. 这个 신시 이 정보. 그렇게 뭐 쓰면 돼요. 정보. 워짜이 왕상 자신시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점하우드 신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너는 어디서 들었냐 뭐 그럴 때 쓴 말이에요. 당연히 명사죠. 신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읽어보세요. 항반. 그렇죠. 듣기에서 즐겨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가 페이지인데 중국어에서 말하는 항반이라는 것은 비행기 운항편을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북경 여행 가시면 쇼도지장이라고 수도공항에 딱 도착하면 비행기 뭡니까 뭐 이착륙 이렇다 어떤 상황표 있죠. 그 전등에 보면은 이렇게 3시 발 비행기를 뭐 산디엔 항반, 5시 비행기면 뭐 우디엔 항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덧자가 있어요 일단. 자, 그 다음은 자 여기 보시면 이샤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이샤라는 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동사 뒤에다 붙여가지고 어감을 부드럽게 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쓰기 싫으면 그냥 뭐뭐 하세요 그럴 때 추바 이걸 부드럽게 말하면은 추이샤 이렇게 쓰죠. 중국에는 밥 먹으러 가는데 음식이 나오면 중국에다 부드럽게 추바 아니면 추이샤 이렇게 써야지 추 이렇게 먹어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동물입니까? 먹으러 가게. 그러면 저기 있는 차라는 단어는 모른다고 쳐도 동사가 돼. 아까 우리가 작문할 때 썼지만 차라는 게 뭡니까? 뭘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전을 찾거나 그러니까 사전 안에서 단어를 찾거나 온라인 인터넷 들어가서 무슨 정보를 찾을 때 그때 찾다라는 말이 동사로 차입니다.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라 이거죠. 저탕 그러면 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몰라도 양사가 돼. 그럼 양사면은 그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오겠죠. 탕이라는 거는 한번 어디 갔다 오는 왕복 횟수를 세는 한 번, 두 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뛰어갔다 오는 거를 바오이탕이라고 하죠. 바오 뛰다. 예. 그러면 탕이 양사니까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여기서 명사가 올 수 있는 거는 정보하고 비행기라는, 비행기 운항편이라는 명사가 두 개 있어요. 하지만 탕은 어디를 갔다 오는 건데 여기 뒤에다 정보를 붙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왜? 그러면 사람 이름이 뭐 정보예요? 얘가 어떻게 갔다 와요, 정보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죠. 비행기는 뭡니까? 어느 지역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왕복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당항반이라고 붙겠고, 그 다음에 신신은 이제 명사니까 요놈을 이쪽 덧자 뒤다 때리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시작하는 게 주어부터 와야 되겠죠. 그러면 니 빵워, 너 나를 도와서, 그 다음 뭡니까? 동사 여기 있는 거 차이샤 한번 찾아줘. 뭘 찾겠어요? 저당항반더 신시라고 하면 이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를 푸실 때 신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저기서 차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쳐도 이샤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일 거고, 그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그 뒤에 목적어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89번은 단어가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정보라고 뭐라 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신시. 그렇죠. 정보 다시 뭐요? 신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행기 운항편이라고 항판은 쓰기도 그렇지만 특히 듣기에서 잘 나오니까 항반이라는 이야기 서로 주고받고 하면 공간 어디를 찾느냐 그러면 공항을 찾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우리가 기점으로 이제 정답을 내려보시면 자 나오죠. 자 저를 도와서 니 빵워 차이샤 수로를 쓰고 저탕 항반 더 신시라고 이 비행기에 대한 어떤 이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대해서 좀 찾아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목적어를 좀 긴 건데 서로 뜯어놨을 뿐이니까 이것만 딱 맞게 딱딱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89번 예, 답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아주 좋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90번 문제를 봅니다. 그렇죠. 안 나오면 섭하다 했어 내가. 원래 이제 이게 나오다 보면 바자나 빼이자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빼이자가 딱 있구만 여기. 빼이자. 자 여러분 우리 4급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는 4급 정도로 공부하면 이제 중급 정도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빼이자 문인의 어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제가 빼이자문 어순에 대해서 그 전 앞에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빼이자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늘 강조하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우리 학생분들 알겠지만 저 선생님 또 빼이자 나오면 또 자기가 외우라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알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빼이자는 책에 나오는 대로 주어 그리고 빼이 그리고 목적어 동사 기타 성문 이렇게 외우면 충분히 헷갈릴 소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 빼이자문이 나오면 제가 늘 말한 대로 자 불러주세요. 그렇죠. 저는 귀에 들립니다 지금. 당한 놈을 쓰고 그 다음에 빼이를 쓰고 그 뒤에 뭡니까? 그렇죠. 한 놈을 쓰고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마지막 뒤에다가 기타 성분을 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게 빼이자문 어순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당한 놈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놈은 저 액션을 취한 뭐가 되겠습니까? 동작의 주체가 되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외우기가 시험 봤을 때 외워서 실제로 뭡니까? 문제를 풀 때 혼동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또 지겨운 말을 또 하지만 주어, 빼이, 목적어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은 자, 봐보세요. 이제 빼이자문 어순이 딱 나왔다. 그러면 지금 보면 워더라고 더가 있어. 그럼 더자가 나오면 명사를 찾아야 돼. 여기 보시면 션칭이라고 하면 신청이죠. 저거는 신청이라고 명사로 되고 동사로 신청하다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취주에라고 거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거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덧자 뒤에 붙일 수 있는 명사는 신청이 되겠죠. 이렇게 붙여놔. 그러면 워더 션칭이 내 신청이 되죠. 그런데 지금 거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빼이자문의 일반 어순이 요건데 빼이자문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우리 한국말과 어순이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핸드폰 좀 빌려줘 라고 하면 내 핸드폰 친구가 빌려가 버렸어 라고 하면 당한 게 워더쇼우지 그죠? 그 다음에 빼이 쓰고 그걸 빌려간 놈이니까 벙여우를 쓰고 빌려갔으니까 찌해져올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빼이자 일반 어순에 방금 했던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핸드폰을 친구가 빌려가 버렸어요 라고 하려면 워더쇼우지 빼이 벙여우 찌해져올러 이렇게 써요. 이게 빼이자의 기본 어순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도 핸드폰 좀 빌려줘라고 하면 내가 핸드폰 빌려가 버렸는데 라고 씁니다. 결국은 뭐냐, 여기서 한 놈 있죠, 한 놈. 이거를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근데 빼이자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한 놈을 제시어를 안 줘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 빌려가 버렸다라고 하려면 워더쇼지 빼이 그리고 지에저울러 라고 쓰면 돼요. 한 놈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내 신청은 거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신청한 걸 거절한 놈이 없다 이거야.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 뭐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거절당했어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거절당했어요. 사장님한테 거절당했어요. 이런 은행 또는 뭐 사장님 또는 뭐 교수님 또는 선생님 이런 그 거절한 놈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거절한 놈이 없으면 이걸 빼고 당한 놈. 그러면 당한 게 뭡니까? 내가 신청을 했겠죠? 워더션칭. 자, 당한 놈. 자, 그 다음 빼이. 이거 쓰고 한 놈이 없기 때문에 동사 바로 취죄 그리고 기타 성분 러라고 때리면 되죠. 그러면 내 신청은 거절당했다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은행을 넣는다 그러면 빼이자 뒤에 인항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다고 치면 워더션칭 그 다음에 빼이 그리고 인항 취죄 러. 아니면 뭐 교수님한테 거절당했다 그러면 뭐 워더션칭 빼이 뭡니까 자오쇼 취죄 러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놈이 없더라. 요거 잘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어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거절하다라는 단어 취지 그리고 명사로 쓰면 신청 동사로 쓰면 신청하다라는 단어 두 개를 보셨고 자 그럼 답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나오죠. 워더션칭 여기가 아까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요? 당한 놈. 자 빼이자 쓰고 사실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한 놈이 와야 되는데 한 놈이 없으면 과감하게 뭡니까? 없애버리고 바로 동사 그 다음에 기타 성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빼이자 문제 문 중에서 뭡니까? 한 놈이 없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번까지 해서 빼이자 문까지 문제를 싹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9월 HSK 4급 시험 대비해서 쓰기 문제를 다섯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고정 패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빼이자 문도 봤고 여러 가지 봤죠. 그러니까 아까 수업할 때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어떤 어법들이나 단어를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 HSK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 유튜브에다가 강샘TV를 치세요. 제 성 강씨를 따서 거기 들어가면 4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가름하고 다음에 또 다음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谢谢, 자이젠.